안녕하십니까. KBS 엔잡러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선장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인데요.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도심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가을 날씨 같은 그런 분위기를 듬뿍 묻어난 그런 날씨인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도섬에 많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들 지친 마음 또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전에는 통영 만주도에 있다가 또 케이블카에 있다가 왔는데 비교적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도섬은 이제 10월이면 축제가 열리죠. 27일부터 국화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양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곳 도섬에도 국화축제가 연계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도섬의 정상에는 코스모스가 정말 예쁘게 피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집에서 뭐 계시는 것도 좋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이곳 도섬에 오셔서 갈매기 먹이주기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도섬도 구경하면서 행복한 마음 듬뿍 담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엔잡러 스타트 크리에이터 선장 오용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막 갔다 왔어요. 저한테 지금 만주도에 있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 있다고. 제가 오전에 갔다 왔거든요. 고맙습니다. 이제 도섬 선착장에서 유람선 터미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도섬 선착장에서 유람선 터미널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지금 운항하고 있습니다. 오면은 바로 티켓팅을 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 바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